이제 고무 패킹이 잘 떨어지더라고요. 네, 고무 패킹이 잘 떨어지고요. 네, 그 저기 삼성 거 썼었는데 서비스센터 가서 세 번인가를 받았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 균형이 흔들거려요, 막 이렇게 패킹이 안 맞지. 패킹 하나 떨어지니까 이게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루미늄하고 플라스틱을 이제 덧대서 붙여놓은 거예요. 튼튼하죠, 그게. 네, 그럼요. 메모리는 안 되는 거죠? 메모리는, 그쵸. 메모리는 네임밴드 8기가로, 네, 8기가로 끝이고. 네. 하드만 업그레이드 가능한 건.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영상을 찍으니까 이게. 예.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카메라 없다 생각하시고. 아니, 혹시라도 또 나중에. 네. 네. 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하드 업그레이드 하면 이것도 올려주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간단하네요. 일단은, 예, 간단하죠. 일단 아답터 빼고서 장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답터를 먼저 빼고? 그죠. 이걸 빼고 이걸 꼽아야. 예. 문제가 전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로 꼽아야 되는 거니까. 아. 전압이 다 걸려요. 걸려 있는 상태로 꼽게 되면 전원은 켜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무조건 일단 먼저 빼고. 커버 열고 빼고. 빼고 SSD를 꼽아야. SSD 꼽고, 그 다음에, 네. 놓고. 간단하네요. 이렇게. 아, 그게 주의사항이구나. 네.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주의할 것도 없고. 이게 누를 때랑 딱 소리 날 때까지 그냥. 네, 코크가 안에까지 걸릴 때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따다닥 소리가 나야 되는구나. 여기 혹시 기존에 쓰시던 파일이 있으시면 따로 백업을 하시고 교체를. 네, 하시고. 안에 보면 제가 그대로 교체해. 네네네. 이게 이제 그 하면은 파티션은 C, D로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 분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눠져야 되는 건가요? C, D로 지금 현재 하나가 SSD가 꼽혀 있잖아요. 예. 네. 그게 C와 D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파티션 안 나눈 상태고 그대로. 안 나눈 상태면 지금 하나가 또 추가 장착되고 D 드라이브로 인식되겠죠? 그러니까 1TB를 새로 지금 장착한 게 이제 네. D 드라이브로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걸 다시 또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고. 뭐. 같이 붙일 수도 있어요? 1점 뭐 기존에다가 아 SSD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레이드 형식으로 묶어서 하나로 합칠 수도 있는데 네. 별로 권장 없진 않은데요. 일반 사용자들은 그렇게 쓰지도 않거든요. 아 어차피 파티션 나눠서 써야 되니까 상관없겠네. 이게 좀 OEM으로 해가지고 좀 주는 윈도우가 그렇게 요즘 없어졌나 봐요. 그게 좀 편리했었는데 윈도우가 없어졌다고? OEM으로 들어가 있는데 윈도우 할 때 삼성이면 삼성에서 OEM으로 그 CD키 해가지고 네. 그 삼성 그 저기 지네들 거 소프트 해가지고 넣어서 버리잖아요. 윈도우로 네, 근데 윈도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순정이던데 전혀 LG에서 가공 안 한 거로 집어넣던데 인증 방식이 DPK 인증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시리얼 키를 여기다 붙여주고 그걸로다가 이제 OEM 인증 방식 OEM 인증 방식이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서버와 MS 서버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지금 봐요. 네. 아, 그러면 이거 인증 받으면 무조건 저기네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인터넷에 인증 받으려면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야 인증이 되는 거. 가운데 거는 좀 잘 떨어져서 이거 붙여드릴게요. 예. 예. 접착량이 이거 혹시 뭐 서비스를 좀 네. 주실 수는 없나요? 이게 한 1, 2년 지나면 이게 다 떨어지더라고. 서비스 센터 가야 되나? 예, 서비스센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아 구매하는 거예요? 네. 아 여기 짜네. 아, 일단 그냥 주던데 반대는. 보증 기간 이내라면 네. 문제가 됐을 때 제품이 자체적인 문제다 판단을 하면 네. 제공도 가능해요. 아 이게 크게 스트레스는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이 고무 패킹 때문에 예. 강력본드로 붙여도 떨어지고 뭐, 붙일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게. 안 닦으셔도 되는데 거기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윈도우 11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윈도우 11로 구매했을 때 있었으면 네. 그렇죠. 최근에 사신 거죠? 예, 11월 달에. 예, 11월 달에 윈도우 11이 탑재되어 있었겠네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아니